하나 더 미스해. 하나 미스해? 하이테로 스피닝 대거. 어? 70점짜리입니다. 두 번째. 하이테로 스피닝 대거 70점짜리. 와, 굉장히 멋있어요. 스파이럴 샷. 자, 하이테로 스파이럴 샷. 오, 80점짜리. 첫 번째. 두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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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냐? 오, 켄타 스콘. 오, 그레이트 펠 헬건. 그레이트 펠콘 켄타 스콘 80점짜리. 와, 이거 어마어마하다. 시우야. 너무너무 많아요. 자, 오늘은 공룡 메카드 하나를 오픈하고 토닉 메카드 하나를 오픈하겠습니다. 자, 골라주세요. 타이거 토이. 나는 과연 어떤 공룡 메카드를 오픈할지 궁금합니다. 나는 자, 골랐어요. 역시 말썽꾸러기 티라노를 골랐어요. 말썽꾸러기 티라노를 고르고, 그리고 마스터를 골랐습니다. 오케이, let's open.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한 개에 만 원이다. 이거 조그만 게 한 개에 만 원이고요. 이거는 43,600원. 비싼 거야, 안 비싼 거야? 아니면 56,000원인가? 56,000원? 56,000원 아니면 43,000원. 이거 아무튼 좀 비싼 겁니다. 와, 굉장히 비싼 건데 아주 아주 멋있습니다. 오호, 마스터. 기대가 됩니다. 자, 우선 자, 우리가 처음 오픈한 공룡 메카드죠? 네. 와, 기대가 됩니다. 오케이, let's open. 속성도 있어? 응. 보자. 어디 있어, 속성이? 여기. 빨간색. 어, 그러네. 보이죠? 근데 이건 떼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자, 카드 번호 하나 보여드리죠? 자, 처음은 매드 대시. 바퀴케 파바사우루스. 매드 대시. 40점짜리예요. 이건 쉽지. 내가 말하는 자, 거. 자, 다음 거. 브라키오사우루스 그라운드 쇼크. 자, 브라키오사우루스 그라운드 쇼크. 오, 이건 좀 신기한데? 반짝반짝 빛나는 카드. 자, 50점짜리. 이건 좀 괜찮은 카드인 것 같아요. 반짝이 카드. 달걀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네. 오. 자,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설명이 들어있어요. 어? 좀 비슷한데? 응? 하나도 안 비슷해. 하나도 안 비슷해? 응. 하나도 안 비슷해요. 자, 재밌습니다. 오픈! 어? 공룡! 공룡! 티라노가 나왔습니다. 아래서 짜잔! 티라노가 딱 나왔어요. 근데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아기 티라노 같아. 어, 아기 티라노야, 맞아. 여긴 차가 없으니까 여기 차 있는 거 오픈해야지. 한 대결하는 거야, 차로? 응. 아, 이 차 있는 걸로 오픈해야 돼. 자, 대결을 그래.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는 공룡 메카드를 잘 모릅니다, 그쵸? 네. 처음에 보니까 아마 차로 하는 건지 공룡으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뭐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대결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차에다가 공룡을 넣어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자,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공룡 메카드를 갖다가 어떻게 대결하는지. 네.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스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드가 많습니다. 카드가 6개 있고요. 하나, 둘, 셋, 4개 있고 다 속성이 있습니다. 자, 속성은, 첫 번째. 자, 카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첫 번째. 하이테로 스피닝 대거. 어? 70점짜리입니다. 두 번째 하이테로 스피닝 대거 70점짜리. 와, 굉장히 멋있어요. 다음도 하이테로 스파이럴 샷. 자, 하이테로 스파이럴 샷. 오, 80점짜리예요. 와, 대박입니다. 자, 하이테로 스파이럴 샷 80점짜리. 와, 어마어마합니다. 얘는 이름이 왜 이래. 주작. 주작의 불꽃. 주작의 불꽃 60점짜리. 주작이 뭐야? 어, 신기한데? 얘예요, 얘. 똑같잖아. 아, 얘가 주작이야? 응. 아, 얘가 주작인가? 아, 주작. 주작의 불꽃. 60점짜리. 대박. 아, 똑같은 거. 중복? 응, 중복. 오케이. 자, 중복입니다. 스파이럴 샵. 근데 80점짜리야, 슈야, 이거. 응.
자, 80점짜리 카드는 구하기 힘듭니다. 근데 두 개가 있어요. 나머지 두 개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 미스터리 카드. 첫 번째. 두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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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냐? 오! 켄타스콘! 오! 그레이트! 펠건! 자, 켄타스콘! 그레이트 펠컨! 펠컨이 그거 새... 응? 독수리 같은 새죠? 그레이트 펠컨! 켄타스콘! 80점짜리! 와, 이거 어마어마하다, 시우야! 오, 멋있어요? 켄타스콘! 80점짜리 켄타스콘 카드! 옛날에 잘 떼서인데 왜? 두근두근두근두근 뭐냐? 아, 똑같은 거! 어, 안 돼! 중복! 아, 중복입니다! 어떻게 중복이 날 수 있지? 아, 자, 근데 80점짜리 카드이기 때문에요! 이거 원하는 사람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 그리고 또 중복. 자, 이거 하나를 두 분을 골라서 보내드리겠어요. 80점짜리는 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말씀해 주세요. 자, 속성 제발 블루랜드. 어, 괜찮아. 레드랜드 레드홀입니다. 레드홀 괜찮아. 자, 뱀. 뱀이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뱀은 레드홀. 얘는 주작. 얘는 주작. 어, 뱀은 뱀은 아 용이다 용. 응? 이게 뱀이 아니라 용인 것 같아. 아 용. 어. 청룡이에요 청룡. 청룡. 서성수 청룡. 청룡은. 근데 뱀 같이 생겼다. 내 돌. 자 이번엔 현무입니다 현무. 아, 현무가 아니라 빨 아니지. 주작. 주작입니다 주작. 자 주작. 주작은. 블루랜드. 블루랜드예요. 우와 주작이 블루랜드입니다. 대박. 제발. 자 이번에는 백호예요. 아빠가 좋아하는 블랙만 안 나온다. 아 현무 이번엔 현무. 어 이 현무예요? 응. 안돼 블랙으로 나왔어. 블랙미러 현무 블랙미러도 괜찮아. 내가 징스를 부렸어. 현무는 블랙미러입니다. 내가 징스를 부렸어 징스. 괜찮아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호. 와 또 블루랜드 내가 징스 한 번만 했는데 두 개나 나왔어. 블랙미러가 두 개 나왔습니다. 아빠 좋아하는 블랙미러도 두 개 나왔어. 마스터가 대단합니다.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자 주작, 현무, 백호, 청룡 네 가지를 다 한꺼번에 넣어보겠습니다. 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이거 어떻게 이걸 아빠 해봐요. 아 알았어. 저 한쪽은 닫았습니다. 또 닫았습니다. 이게 잘 안 닫아지는데 이게. 응? 잘 안 닫아. 잘 안 닫아진다고? 그러네? 아 괜찮아. 보자. 오늘 접기 다 쉽네. 응, 접기는 다 쉽다. 여기랑 넣고 그, 마스터를 아. 갖다가 내 말을 다 넣었습니다. 자 카드. 이게 진짜 힘들다. 자 카드. 어, 난 블랙 밀러를. 아 그래? 블랙 밀러. 자 메카니멀. 어. 와! 뭐야 이거? 네 개가 다 나왔습니다. 저 마스터가 진짜 대단합니다. 네 가지가 들어가가지고 저 마스터하고 에반킹하고 싸워봐야겠다, 그치? 응. 대박인데. 누가 이길지. 자 이렇게 해서 마스터를 오픈해보고 공유 메카드 티라노를 오픈해봤습니다. 자 다음 편에는 여러 가지 공유 메카드를 오픈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윙링도 오픈해보고.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